네. 바인딩 와이어가 용보들하고 색감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꽃이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다 자르지 않아도, 그래서 다르게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놓고요. 국수나물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수나물을 아랫부분에 들어가야, 이 물속에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국수나물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한 30cm 정도 조금 잘라주세요. 그리고, 네, 정리를 해서. 거의 조금 길이를 위에 길이를 조금 맞춰서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고, 꼭 이제 조금 움직일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조금 바인딩 와이어로 살짝 이렇게 고정을 조금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와이어는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국수나무에 잔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잔 가지들이, 이런 가지들이 용보들에 걸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랫부분은 조금 따서 물속에 들어가. 네, 이렇게 이제 국수나물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고요. 너무 뻗쳐나온 가지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그레피아하고 아스그레피아를 조금 국수나무가 가는 저 꽃들이 조금 많아서, 잔잔한 꽃들이 많아서 그냥 센터핏으로 쓸 때는 괜찮은데, 성전에서는 조금 큰 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스그레피아를 이제 한두대 정도, 두세 대 정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왼쪽이면 강조되는 쪽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뒤쪽으로 한대 정도, 반대쪽 부분에, 네, 뒤에서 봤을 때, 네, 옆쪽에서 봤을 때 살짝 그 가지가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안스리움을 가지 사이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또 안스리움.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선이 조금 연결돼서 보일 수 있도록 좀 깊숙하게
넣고 선은 원하는 데서 아무래도 플로로폼에 고정시키는 거가 아니라서 바인딩 와이어로 살짝 가지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와이어로 처리를 해야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원하는 자리에 너무 외곽으로 빠지지 않게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볼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약을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아스크레피아 잎사귀는 자르게 되면 안에서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옆쪽의 부분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약을 처리했습니다. 안시리움은 이쪽 아랫부분에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표종도 크고 또 색감도 강한 색이라서, 작약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안시리움을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대가 길다 그러면, 정도에서 올라와도 되지만, 짧을 때는 워터픽에다가 처리를 해도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바인딩 와이어 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쉽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칼 부분을 이쪽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한번더 줌으로써 시선을 두 군데 이렇게 줘서 전체적인 용보들하고 또 국수나무하고 선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큰 표정으로 좀 정갈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유리하게 처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버티칼의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때이 부분이 화기로 그냥 가려진다 그러면 요 부분뿐이 안 되지만 이 아랫부분에 줄기의 그런 형태를 다볼 수가 있어서 좀더 흥미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부분에 특별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처리제를 꼭 구입을 해서 요 정도면은 뭐 요즘은 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알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